우리가 작성한 V노드, 그죠? 스냅덤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 V노드 파트가 버추얼 노드가 있어요. 우리가 작성한 V노드가 실제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저장되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구성을 합니다.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. H 펑션에다가 첫 번째 아규먼트 div 주고 두 번째 아규먼트 props 클래스 네임 이렇게 뭔가를 줬다. 그러면은 이 V노드가 내부적으로는 이런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낸다는 거죠. 하나의 오브젝트죠.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. 그리고 children 마찬가지. 지금같이 children이 이렇게 h가 있고 h 속에 h1 있고 이렇게 돼 있다. 그죠? 그러니까 h div가 있고 그것에 children 노드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. array가 array 타입이 되죠. 그래서 select element data 에 관한 내용, 데이터는 요거 프로퍼티 요거 여기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고 칠드런 여기 칠드런은 현재 undefined로 돼 있네요. 그리고 텍스트는 hello world 그렇죠. undefined 그렇죠. undefined죠. 지금 요 내용은 이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. 이 내용 그렇죠. 그대로 array 형태가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. element undefined 텍스트는 hello world 마찬가지 텍스트 프로퍼티는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 구성한다 그러면은 이 텍스트 부분은 이렇게 다 텍스트 프로퍼티라는 얘기 들은다는 거죠. 그리고 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총 몇 가지인가요? Select data children text element key 이렇게 프로퍼티를 가진 버추얼 노드를 내부적으로 구성을 한다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작성하는 거는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죠.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고 이걸 이렇게 바꿔주는 거는 스냅돔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. 예제도 좀 볼까요? 머티리얼 디자인 말고도 스냅돔 여기 좀 볼까요? 이것도 아닌가? 예, 이게 아니라 예. 여기 이그젬플 드라면은 캐러셀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이 변하죠. 변하는 방식 혹은 로테이션 하거나 이런 애니메이션들 이런 것들을 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걸로 구성을 합니다. 이런 거는 지금 리스트죠. 이렇게 이런 것들 혹은 이런 건 이제 필터 리스트 필터 되고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할 때 이렇게 굉장히 작고 빠르죠. 작고 빠르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에서 구동하기 아주 좋은 그러한 라이브러리입니다. 이게 스냅돔이에요. 방금 지난 에피소드 한 두 개에 걸쳐서 스냅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찬찬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해는 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뭐 나는 UI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굳이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래머라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읽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.